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대장정의 대하소설 박경리의 토지를 읽기 시작한 지 벌써 30회가 됩니다. 토지를 읽기 시작한 중에 아들이 대장동으로 이사를 와서 손주 돌봄으로 같이 와 있는데 입주 예정일이 11월 30일까지인데 10월 초에 왔더니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옆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드리릭 드리릭 드릴 공사 소리, 망치 소리, 인테리어 소리가 쉬지 않고 쿵쾅거려 낭독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드리릭 소리 한번 나고 나면 잠깐 쉬는 사이 한 줄 읽고 또 드리릭 소리 나고 쉬는 사이 한 줄 읽고 또 잠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또 몇 줄 읽고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는 중에 편도염까지 걸려서 그나마도 못하고 며칠 토지를 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빨리 녹화는 해야 되겠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윗집 아랫집 옆집 계속 쿵쾅거리고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굽니까? 결국 생각해낸 것이 남들 다 자는 시간 공사도 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읽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벽에는 목이 더 잠기잖아요. 저는 성대도 약한데 새벽에 녹화하게 되어서 11월 30일까지는 잠긴 소리가 나와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를 기다린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 어떻게든 녹화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 3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친구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눈이 피로해서 주변에 토지를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길상은 잠을 깼다. 전신이 땀에 흠씬 젖고 머리는 빠개지는 것 같다. 무거운 것으로 얻어맞은 듯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꿈속에서의 울부짖음이 상기도 목구멍에 매물돌고 벌떡 일어나 앉는데 어제 저녁 때 상현과 함께 청유리집에서 술을 마신 생각이 났다. 어째 그런 꿈을 꾸었을까? 그렇지. 아침 일찍 회령으로 떠나기로 했었는데 한동안 우두커니 앉았다가 밖으로 나간다. 아직 어둡다. 하늘에는 푸르스름한 별이 가물거리고 집안은 괴괴하니 인적기가 없었으나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온다. 길상은 불빛을 따라 부엌 쪽으로 다가간다. 아이쿠 놀래라. 불빛을 받고 서 있는 길상의 모습이 송의 눈에 괴이하게 비쳤던 것이다. 세숫대야는 어디 있지? 낮은 음성도 평소와는 다르다. 우물가에 있어. 흰 바지 저고리의 모습이 유령같이 사라지고 우물로 향해 뒤곁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린다. 왜 저럴까? 이상한 얼굴이네. 술이 취해서 어제 저녁엔 밥도 안 먹더니.
내 정신 좀 봐. 송해는 불이 나게 가마솥을 열고 대우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급히 우물가로 간다. 여기 도우물 있어. 저 도우물 가져왔다니까. 일 없어. 찬물 속에 손을 담그더니 길상은 우두구둑 얼굴을 씻는다. 아직은 날씨도 썰렁한데 기왕 대우물을. 무안하여 주춤거리다가 송해는 부엌으로 돌아간다. 머슴 전서방에 있어서 조반 준비는 늘 그가 해왔었지만 길상이 아침 일찍 회령으로 떠난다는 말을 들었기에 송해는 일부러 전서방보다 먼저 일어나 조반을 지으려 했던 것이다. 성미도 별난 성미도 다 있지? 그동안 길상은 공로인의 객주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늘 송해에게는 무뚝뚝하고 냉정했던 사내였다. 한 번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가 어쩐지 이상하여 돌아보았을 때 쌓아 올려놓은 장작더미 옆에 길상이 기대어 서서 뜨거운 눈길을 쏟고 있었다. 줄곧 송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송해도 당황했지만 길상이 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 송해는 기쁜지 무서운지 가슴이 뛰어 정신없는 방망이질을 했던 것이다. 손님들이 끊일 새 없이 드나드는 객주집에서 자란 송해는 그런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를 만큼 우둔하지는 않았고 갓 20살 철이 든 나이이기도 했다. 남자의 욕정이다. 그것은 타는 듯 뜨거운 욕정의 눈이었다. 세수를 끝낸 길상은 허리를 펴며 옆집 지붕을 올려다본다. 간밤의 일도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마음 바닥에서 바람이 울부짖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온다. 나뭇가지가 수없이 부러지고 흩날리고 거목이 통째 뽑혀서 나뒹그러진다. 새들의 날갯축지가 찢어진다. 마음 바닥을 쿵쿵 밟으며 지나가는 세월의 발자국 소리, 끊이지 않는 기나긴 세월의 행렬, 지나가다가 어떤 것은 되돌아오곤 한다. 윤씨 부인의 모습이 지나간다. 우간 스님이 지나간다. 문의원 최치수, 김서방, 봉순례, 수동이, 도리. 이들은 무리를 지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죄악의 늪같이 거무한 눈동자를 깜빡거리지도 않고 쳐다보며 지나가는 여자는 귀녀가 아닌가. 텁석부리의 강포수는 곰같이 뒤뚜거리며 가고 도포자락을 너풀거리며 뻐드렁니의 김평산이 지나간다. 헤일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월과 팔짱을 끼고 어두운 길을 지나가는 것이다. 아, 봉순이의 우는 모습은 언제였던지 별당 뜨락의 백일홍나무 꽃잎 속에 넣어준 날개 상한 벌의 모습인가? 벼랑간 세월은 사람들은 갈 길을 멈추고 길상의 심장 바닥에서 지신을 밟기 시작한다. 장구소리, 북소리, 푸른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 단풍 든 나무들이 우쭐우쭐 춤을 춘다. 농부들은 미친 듯이 분홍꽃, 노랑꽃의 꽃가를 흔들어댄다.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물결친다. 강아지, 아이들이 논두길로 달려온다. 누가 뭐래건 무표정한 두만아비는 느릿느릿 징을 치는 것이다. 부엌 쪽에서 돌아 나오는 발소리에 지신 밟는 소음은 일제히 숨을 죽인다. 길상이 발길을 옮겨 놓는다. 어둠 속을 다가오는 송해, 다가가는 길상. 마주치는가 했더니 길상은 송해 옆을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뒤꿈치에 힘을 주고 송해가 돌아섰을 때 흰옷을 입은 길상의 모습은 집 밖을 향해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객주집을 나선 길상은 아무도 없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든다. 역시 강아지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길, 사람도 시가도 모두 피곤한 잠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불타버린 폐허 옆을 지나간다. 영겁으로 흘러가 버린, 아니 지금도 흐르고 있을 그 숱한 사람들. 세월과 팔짱을 끼고 가던 사람들, 마음 바닥을 굴리며 지신을 밟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죽은 사람들일까?
저를 둘러싼 산봉우리 밖에는 세상이 없는 줄 생각했었지. 그렇게 믿었던 어린 상좌는 좀 더 커서 윤씨 부인 가마를 따라 섬진강 강물을 따라서 가느다란 운명에 세월의 줄을 타고 이곳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곳 언덕에 와서 우뚝 서 있는 한 육신이 과연 자기 자신일까? 길상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 인간의 육신이 흐느껴지도록 슬프다. 꿈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천지는 노을에 물들어서 이 세상이 아닌 것처럼 아름다웠다. 일몰 후 물기를 머금은 듯 싱싱하고 푸르른 들판, 생기에 넘친 푸른 들판 가득히, 강물 가득히, 그리고 끝없는 하늘과 구름에도 노을이요, 쉴 새 없이 잣잎새를 흔들어대는 버드나무 사이에도 점철된 노을은 곱기만 하다. 길상은 일찍이 이처럼 아름다운 노을을 본 적이 없다. 조금씩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다. 내가 어찌 종놈이냐고, 절에서 그대겔 갔을 뿐이라고, 꿈속에서 그런 말을 했겠다. 평소에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란 말인가. 길상은 웃는다. 할 수 없는 종놈이로구나. 몇 속까지 썩어버린 종놈. 그따위로 비천하게 변명을 했다는 것부터가.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저 소리는 무엇인가? 종소리인가? 다 같은 쇠를 녹여서 만든 종소리란 말이지. 길상은 산사에서 듣던 새벽 종소리를 생각한다. 오장이 목구멍까지 넘어오는 것 같이 슬펐던 상좌 시절의 그 종소리를. 그 시절 해관 스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또 어찌하여 간밤의 꿈속에서 그같이 생생하게 되풀이 되었더란 말인가. 하기는 상현 서방님이 장가든 몸만 아니었더라면 어지간히 짝에 맞는 부부, 애기 씨하고는 천생연분이 됐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는가? 이른 조반을 먹고 길 떠난 차비를 차린 길상은 서희가 묵고 있는 방 앞으로 갔다. 애기 씨, 이제 떠나는 게냐? 네, 한 대 응치리만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문 밖에서 서희가 보는 것도 아닌데 길상은 얼굴을 꼿꼿이 세운 채 눈만 내리깐다. 왜? 서희는 이미 길상의 의도를 알아차린 눈치였다. 집 짓는데 쓰일 목재만 사올 생각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집 짓는데 쓸 목재지. 그럼 배라도 만들려 했다 그 말이냐? 서희는 능청을 떤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남에게 팔 제목은 아니 가져오겠다 그겁니다. 뭐라고? 불이 나서 홈싹 망해버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실 생각은 마십시오. 이 이상 더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김성원 말씀대로 윤씨 부인의 손녀 서희 애기 씨께서 떨어진 밥풀까지 주워 잡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마음속으로 계속한 말이다. 서희가 무서워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은 아니다. 서희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다. 물러나온 길상은 응치리를 데리고 나섰다. 길상이 가나? 공노인과 함께 내다보며 공노인 댁 방씨가 말했다. 네. 마차 타는 곳에까지 갔을 때 그곳은 평상시보다 썰렁했다. 용정이 망했었구망. 여기 냉바람 부는 거로 봅세. 코감기가 든 응치리 꼬맹맹이 소리를 하여 사방을 둘러본다. 불이 났으니 그렇지. 이제부터 집을 짓고 하재문. 그런 걱정은 두었다 하고 어서 타자. 그들은 마차에 올랐다. 날씨는 쾌청하나 바람은 있다. 마차 손님들은 대부분 내지서 온 장사꾼들이다. 그들은 줄곧 용종천에 불을 화재로 삼고 있었다. 입성도 조촐하고 식자도 들었음직한 두산에는 친숙한 사이인 모양이다. 시천교인가 시궁창교인가 그놈의 집자리가 몽땅 타버렸다구만. 입술이 두텁고 코가 뭉실한 사시 가까운 사내의 말이었다. 일진회인가 뭔가 한통 속인 그건 말이지? 실팍하게 골격으로만 짜여진 것 같은 사내의 목소리는 걸걸했다. 한통 속인지 두통 속인지 그건 모르겠네만 한때 세도가 제법이었지.
친일파 한울림교를 펴가면서 신도들 주머니를 오래오래 울거낼 줄 알았을 터인데 그놈의 친일파는 한울림 영험이 없었던 모양이라. 통감부 파출소가 물러가면서 꽝 떨어진 매 신세가 됐지 뭐. 그뿐이라면 또 좋게. 청나라 암원에서 받는 그 구박은 또 얼마나 자심한고? 이번 불소동에 뒷설거지 잘한 덕이야. 이제는 두 번 다시 발붙이진 못할걸세.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고. 동학의 거물이며 일진의 회장이던 이용구가 교주 손병희와 손을 끊고 갈라져 나오면서 계층한 동학교의 분파 시천교는 한때 간도에서 만을 헤아리는 교도에 10여 개의 사립학교까지 설립하는 등 그 교세가 만만치 않았었다. 응치리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코가 막혀서 이따금 퀭퀭 소리를 내곤 한다. 검은 얼굴이 누리끼해 보인다. 감기도 감기려니와 어지간히 지쳤을 것이다. 길상이도 피곤하기로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렇고 당분간 용정 장사는 어렵게 됐네. 자네는 어쩔란가? 청진으로 나가서 북어 장사나 해볼까? 배편으로 말이야. 그러면 먹일 곳은? 부산에 가서 풀면 어떨까? 글쎄, 그나저나 외인들 등살에 장사나 제대로 하겠던가? 큰 자본으로 덤석덤석 거머채서 싼 값으로 풀어먹이게 먹이니 은행에서는 어렵잖게 뒷돈을 대주는 판이고 이러다가 장차 조선 사람들은 막걸리 장사, 도부꾼 그런 정도나 남아날까? 이래저래 만신창이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먹자는 게야. 식성도 좋지. 그건 그렇고 또 시끄러워졌으니? 그 일 때문에? 그렇지. 한번 터졌다 하면 온통 그물을 펴서 큰 고기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드리니. 우린 비림이라 잡힐 걱정은 없다마는 제기랄. 총독인가 총땡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 법석이지? 그들 대화에 귀 기울이며 한편 스쳐 보내며 길상은 새로 짓게 될 집을 생각하고 있었다. 거처할 집과 곳간과 며칠가 될지 모르는 가게, 이 세 가지 건물을 두고 실질적인 계획을 짜보는 것이었으나 어느덧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집을 짓고 있었다. 길상은 그 일에 열중하여 마차가 어디쯤 달리고 있는지 자신이 마차를 타고 있다는 일조차 잊는다. 별당을 짓는 것이었다. 아름답고 아담한 별당을 짓고 있었다. 기초에서부터 주춧돌을 놓고 차근차근히 치밀하게 공사는 진행된다. 푸른 숲속에 우뚝 솟아오른 팔각지붕의 별당. 구름이 지나가고 노을이 흐른다. 문득 간밤에 꿈 생각을 한다. 가닥없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낀다. 길상은 순간 자기 자신이 속세에 깊숙한 곳에 두 발을 디밀어 놓고 있음을 깨닫는다. 한번 머리를 깎고 산문에 들어서면은 후일 환속을 한다 하여도 반드시 절로 되돌아오는 것이 그게 숙명이야. 뉘한테 들었었는지 기억은 뚜렷하지 않다. 길상은 고개를 흔들어댄다. 그리고 다시 집과 곳간과 가게를 짓는 계획으로 되돌아간다. 지금 당장에는 서희의 야심과 집념이 길상의 현실인 것이다. 어차피 이곳은 철새같이 잠시 머무는 곳인데 돈 들이고 힘들여 집을 지을 필요는 없겠지. 가게나 곳간은 장사를 위한 것이니 그렇다 치고 서희가 살게 될 집만은 호사스레 지으려면 못 지을 것도 없었다. 서희는 부자였으니까. 그러면 서희가 어떻게 하여 부자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1908년 7월 초순 일행이 회령가도를 지나 용정촌에 도착했는데 공노인이 그때까지 용정촌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일행에게는 매우 중요하였고 서희가 축제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공노인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는 30년 전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여 있던 간도에 약초를 캐러 건너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 무렵은 장인석, 박윤원이라는 두 조선인이 키를 넘는 가시덤불을 해치고 개간한 지 10년 남짓 용정촌은 한갓 촌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얼마 후 조선으로 돌아와 강원도 등지로 떠돌아다니며 인삼 장수를 하던 공노인은
12년 전 하동서 만난 조카 딸 월선이를 데리고 마누라와 함께 다시 간도 용정촌으로 건너왔다. 20년 사이에 몰라보게 대처로 변모한 용정촌에서 공로인은 약초 매매를 하는 한편 월선과 마누라에게 국밥집을 차려주었고 국밥 장사가 잘 되어 한미천 잡았을 때 월선은 홀연히 고향으로 떠났으며 그 후 공로인은 용정촌을 떠볼까 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거간을 겸한 객주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네, 본씨, 과욕한 성민은 아니니 전답을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또 늙으니 굶지 않으면 고만인데 그래서 모은 재물이라고는 별로 없으나 남한테 몹쓸 짓은 안 했지. 미천이라면 신용을 얻은 것? 그게 미천이라면 미천일까? 언젠가 공로인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다. 어쨌든 신용 하나가 미천인 공로인은 소희에게 둘도 없는 좋은 길잡이였다. 그러나 재산을 크게 비약시킨 결정적인 기회는 청나라 상부극에서 토지를 매입했던 그때다. 서위는 퍽 운이 좋았다. 신흥평에 도착하자 일단 마차에서 내린 손님들은 점심 요기를 하기 위해 길변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말도 배를 채우고 쉬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갈 생각은 말아야지. 학성까지 가려면 말들도 목구멍에서 단내가 날 게야. 마차 손님들은 막걸리 잔을 들이켜며 혹은 밀가루 부침을 질겅질겅 씹으며 말했다. 응치리는 국밥을 먹고 길상은 노부죽한 밀가루 파적을 안주삼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이 마차 쪽으로 간다. 마지막 손님이던 젊은 여자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무심히 바라본다. 여자는 주막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두 팔을 뻗쳐 아이를 안아내린다. 벼랑간 주막을 향해 아이가 달려온다. 오가! 오가! 여자는 놀라서 아이 뒤를 쫓아온다. 계집아이는 길상이 앞에 와서 우뚝 멈추었다. 이 갓나! 어찌 이러는 기야! 어미가 팔을 낚아채려 하자 계집아이는 다시 심하게 몸짓을 하더니 울음보를 터뜨린다. 배고프단 말이! 앙! 여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한다. 어쩌자고 이러는 기야! 아침도 굶었다이. 당황한 길상은 엉겹결에 파적 하나를 아이 손에 쥐어준다. 이 갓나, 비럼뱅임둥? 어찌 애미 우세시키는 기야? 머리를 쥐어박는데 아이는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파적을 얼른 베어먹는다. 이 보호다! 응질이 제법 전장케 부른다. 아주망이, 배고파서 우는 아아를 때리는 뱁이 어디서 있음둥? 아무 말도 맙소깡이? 여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다. 고생에 시든 것 같았지만 예쁜 얼굴이다. 모르면 참견 맙소. 여자는 아이를 끌고 간다. 끌려가면서 아이는 연신 파적을 베어먹는다. 이윽고 그들은 마차 속으로 사라졌다. 길상은 졸지간에 당한 일이라 멍해 있고 응칠이는 힐끗힐끗 마차 쪽을 바라보며 열심히 밥을 먹는다. 응칠아! 뭐 먹을 것 좀 싸달라 해서 마차 속에 올려주어라. 그러겠음. 응치리는 입안에 든 것을 우물우물 씹으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파적인 듯 기름이 배어난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다. 마차 있는 곳으로 어슬렁거리며 간 응치리는 그것을 아이에게 안겨주었는지 해를 가늠하듯 하늘을 쳐다보며 돌아온다. 돌아와서 먹다 둔 국밥을 다시 먹기 시작한다. 우물우물 씹어삼키면서 성님 왜 그래? 아까 그 안간 모름둥? 몰라. 그 안간 과수댁이란 말이? 응질이 말에 의하면 남십자로 근처에 있는 재봉수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던 여자라는 것이다. 그와 함께 바느질을 하던 중년 여자가 재봉수의 임자였고 가수댁은 고용인이었다는 것이다. 어찌 그리 잘 알아? 길상은 퉁명스럽게 묻는다. 불이 나시 의지할 곳이 없으이 가스집이 어찌 살겠음매? 그러이 떠나는 게 아닙니까? 불쌍하구망.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라야지. 그는 그렇소구망. 응치리는 사발바닥에 남은 국물을 훌쩍 마시고
손바닥으로 입가를 훔치며 숟가락을 놓는다. 주인장 계신가? 찐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눈두덩이 푸승하고 살결은 불그레했다. 수염이 없는 맨드르르한 얼굴, 머리끝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진 두상의 산에는 중키쯤 되어 보인다. 니기요? 전서방은 엉거주춤 채반을 든 채 휘뿌연 눈시울을 깜빡거리며 묻는다. 일전에 한번 찾아온 일이 있는 김두수라는 사람이네. 주인장에게 여쭈어 보게나. 거만스럽다. 전서방은 선자리에서 국노인의 거처방을 향해 쥐널은 바깥 말소리가 들렸을 터인데 왜 그래? 하고 국노인은 되묻는다. 김두수라는 분이 찾아왔었구만. 일전에 오시다문 소리? 들어오시라 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지 국노인 댁 방씨가 반지꼬리와 일감을 안고 송의 방으로 건너간다. 안녕하셨습니까? 조그마한 눈이 위협하듯 아마 버릇인 듯 싶지만 안 늙은이처럼 안전스럽게 앉아있는 국노인을 내려다보며 그러나 깍듯이 인사한다. 예, 어서 오시오. 앉으시지요. 두루마기 자락을 거두며 앉는다. 주인장께서는 이번에 운수 대통에 쏘이다. 김두수는 껄껄껄 웃는다. 아직 30도 안 됐을 텐데 젊은 놈이 어지간히 되바라졌군. 운수 대통이랄 것도 없어. 금덩이를 주신 것도 아니니. 무안을 주었으나 김두수는 이리 말짱하게 화를 면했는데도 운수 대통이 아니란 말씀이요?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는 있을게요. 그러나 용정촌이 절반이나 결단났는데 뭐가 좋다고 운수 대통이라겠소? 하하 참, 제 살기도 바쁜 세상에 남의 걱정까지 할 겨를이 있습니까? 허, 그게 그렇지가 않소. 내 용정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용정이 망하는데 객주업인들 되겠느냐 그 말 아니오. 망하기는 왜 망합니까? 그거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아니 여보시오 젊은 양반, 가뭄 들면 농꾼만 굶어 죽는답디까? 걱정하실 것 조금치도 없소. 돈주머니만 풀어놓으면 불나기 전보다 몇 배 훌륭한 집들이 들어설 게고 그러고 보면 전보다 번창할 것 아닙니까? 누가 돈주머니를 풀어놓소? 그야 돈 있는 사람이겠지요. 누구긴요? 돈 있는 사람? 청인들 말씀이요? 아니면 외인들 말씀이요? 그야 되어봐야 알 일 아니겠소? 그는 그렇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은 어찌 되었지요? 어찌 되나 마나 이 북새통에. 그러실 테지요. 그는 그렇고 아무래도 주인장께서는 운수 대통이요. 이 북새통에 한미천을 잡으실 테니 말입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두고 보면 내 말이 오를 깹니다. 불타버린 빈터만 가지고 어쩌겠다는 게지요? 뭘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땅이라도 팔아서 이곳을 뜨는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사람이 수두룩 갈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고 보면 상부극에서 눈독을 들일 거란 말씀이요. 아무튼 거간들이야 한 세월을 만난 셈이지요. 안 그렇소, 주인장? 지난번에는 어디 마땅한 매가를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실정이 마땅한 빈터도 없는 터여서 기왕 제사 불은 났고 하니 주인장께서는 유지에 자리 하나 잡아주시오.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 그 말씀이오? 그렇소. 요지라 무슨 영업이라도 하시려고 그러시오?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글쎄올시다. 생각이 안 나노만요. 다름이 아니라 요리집을 하려고요. 점잖하게 말입니다. 대기하시려고? 할 사람은 따로 있지요. 혹 외인이 와서 하는 것 아니오? 아, 아니, 왜 이러시오? 그러면 대기 전주라 그 말씀이오? 말하자면 합자 비슷한 건데 한 사람은 지금 내지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하긴 대기 말씀대로 땅을 팔려는 사람이 나오긴 나올게요. 암요, 나오고 말고요. 저 눈이 좋잖아.
그간 노릇을 하느라면 별의별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사기꾼도 있고 흉악한 위인도 있다. 젊은 양반, 고향이 어디시오? 말시보아 영남인 듯 싶은데? 예, 바로 보셨소. 경상도 태생이오. 멀리서 오셨구려? 경상도 어디요? 함안이요. 행세하는 집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시운을 못 만나 이곳까지 흘러왔지요. 나라 잃은 백성들로서 모두 겪는 고초 아니겠소? 함안이라, 네, 함안에는 가본 적이 없소만 진주가 아니 멀고 마산도 가까운 것이지요? 예, 주인장께서는 어찌 그리 잘하시오? 고향이 어디신데? 나는 강원도 태생이오만 소시적부터 댁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떴지요. 가마득한 옛날의 일이외다. 조상 무덤도 잊고 사는 신세요. 젊을 때는 모르고 지냈는데 나이 들수록 뭐 이런 얘기 하면 무슨 소용이겠소? 한데 함안에는 가본 일이 없으나 진주, 통영, 하동. 순간 김두수의 낯빛이 변한다. 공로인은 허공을 보며 골통을 빨고 있었으므로 김두수의 달라진 낯빛을 보지 못했다. 하동에는 한때 내 형님이 살았던 곳이고 그 당시 나는 인삼 장사를 했는데 인삼도 팔겸 한번 가본 일이 있지요. 상대로부터 경상도 태생이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물론 처음부터 말씨로 짐작한 바이지만 공로인은 서희 일행에 관한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생각에선지 용건 따위는 귀찮은 짐작을 밀어놓듯 고향을 떠나 유랑길에서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래봬도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이제는 나이 들고 해서 이곳에 주질러 앉고 말았으나 지금이라도 기력만 있다면 여기 이러고 있지는 않을게요. 이거 얘기 도중에 안 되었으만 다른 볼 일도 있고 해서. 그러시오? 얘기하다 저녁이나 들고 가실걸. 아닙니다. 후일 또 들르지요. 그럼 잘 가시오. 객주집 앞 골목을 나선 김두수는 침을 뱉는다. 빌어먹을. 눅진 엿가락같이 늘어져서 누가 공밥 먹고 놀러 다니는 줄 아나? 지 얘기랄. 천국놈같이 잡아당기면 늘어지고 놓으면 오그라들고 개떡같이 재미도 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것부터가 역시 당했다는 기분이다. 땅이나 한번 둘러볼까? 몇 군데 점 찍어놓고 어느 게 떨어지든지 빌어놓을 놈의 첨지 거간이 어디 자기 혼잔가?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이 갓나새끼 콱 되져라이. 어찌 애미 속을 이리 썩이는 기야? 거적을 두른 막 옆에서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 바싹 마른 안악이 우는 사내 아이한테 신경질을 부린다. 어망이는 알지도 못하고 서리? 무식이야? 울기는 어찌 우냐? 홍이 갔나 나들어 도는 해라 하재는가? 도느? 그럼매? 아니 그게 무식이 말입지? 어망이가 지에 도는 구어설에 주제는다 그 말이꼬망?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그렁이 내 분해설이 경상도 문딩이라 요구했지비? 그랬던게 나를 친단 말이? 경상도 문딩이라는 말에 지나가던 김두수는 힐끗 쳐다본다. 이 갓나새끼 대시 혼을 내야지비. 부메들을 일개지고 배꼽을 딱지도 양이한 마른 갓나새끼가 무시래? 돈은 내놔라? 안악은 역시 거적으로 둘러놓은 막 옆으로 달려간다. 홍이 이 갓나 여기 나오라이. 홍이 이 갓나 앙이 나오겠음? 어찌 우리 기영일 때리집이? 움막 뒤에 숨어 있었던 모양이다. 홍이 후다닥 튀어나온다. 기영이 새끼 죽이준다. 주먹을 휘둘러 보이며 거리를 향해 쏜살같이 내뺀다. 이 갓나 어디매 도망을 치는 기야? 어찌 그라요? 물통을 들고 오던 월선이 묻는다. 두드러진 경상도 말씨에 땅을 살펴보며 서있던 김두수가 다소 당혹한 것 같은 복잡한 표정으로 월선을 쳐다본다. 아들이 싸매는가 봬요? 안악은 순간 할 말을 모르는 듯 멈칫한다. 보나마나 우리 홍이가 기영이를 때리는갑소. 국밥집의 아주망이 보고서리 내 무실에 말을 하겠습까잉?
할말 없음매. 홍이엠이 일어나면 말을 하겠구망. 풀이 죽으면서 미안해하는 얼굴이다. 뭐 아들 쌈을 갖고 그러요. 홍이놈 보면 야단칠 끼니께 그만 참으소. 국밥집의 아주망이 보고는 내 말 앙이할라 했었구망. 그러나 참을 수 없으이. 아주망이 들어봅소. 내래 비즈 떼어묵지는 것도 앙이겠고 집을 태우고 무식이 맴이 태팽하겠음둥. 그러자네도 홍이엠이 내 하나 있는 은가락진 내놔라 하잼매. 어디매 그런 인심이 있겠관디. 모두 붙들고 물어볼게나. 어디매 인심이 응? 홍이엠이 사람의 속을 홈팍 썩이 노통이 이전은 갓나새끼까지. 무식의 팔자가 좋다고 무식이 어떠래? 첩갓나하라 욕의 합동만 해도 니기 홍이엠이 근본을 모를 줄 알았음매? 첩갓나라는 말에 월선의 나팻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저께 일이었다. 이민애와 기영엄이라는 안악 사이에 큰 시비가 벌어졌던 것이다. 돈이 든 베개를 불태우고 환장하다시피 된 이민애는 마찬가지로 거지꼴이 된 기영엄이에게 구워준 돈을 내놓으라 하며 덤볐다. 돈을 못 내겠으면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은가락지라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불이 나기 전만 해도 월선이 몰래 돈거래를 하던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척 가까운 사이였고 기영어미는 이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까닭없이 월선에게 적의를 나타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랬던 만큼 접시 바닥같이 얕은 여자의 마음이 이제 와서는 월선에게 아첨을 떨며 첩 갔나라 하더라는 둥 고자질이다. 그만하소. 내 홍이 잡아와서 야단치면 될 거 아니오? 아들이 뭐를 알겠음둥? 애미가 시끄럽소. 아들 말 듣고 배젠다 안 합니까? 김두수는 계속 집터를 살피고 있었다. 이곳이 좀 시끄러울까? 깊숙이 들어가는 편이 나을는지도 모르지. 주거니 받거니 시부리고 있던 아낙들이 벼랑간 싹 갈라져 서더니 제가끔 자기네들 막으로 총총히 가버린다. 모여있던 조물애기들도 흩어진다. 김도수는 그냥 여전히 빈터를 기웃기웃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쩐지 한쪽 뺨에 시선을 느낀다. 중년산에 상투를 틀고 망건을 두른 사내가 유심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은 김도수는 눈에 노기를 띠며 상대를 노려본다. 자네! 아, 이 이서방? 하던 김두수는 도망이라도 치려는 듯 몸을 사린다. 맞다, 네 거복이? 덥석 손을 잡는다. 김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간다. 네가 우찌 여기까지 왔노? 저... 하얗게 얼굴빛이 변해버린 김두수는 뒷걸음질을 친다. 마지막 네 어머니 장사 지내고는 그렇구나. 이게 처음... 김두수는 얼굴을 숙인다. 한참 만에 아저씨 하고 얼굴을 든다. 오냐? 어디 음식점이라도 가입시다. 노상에 서서 어찌 얘기를 하고 싶니까? 목소리는 침착해져 있었다. 허름하나 따로 방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면서 김두수는 술 한 상 잘 차려주게 여유 있게 말했다. 방으로 들어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얼마 전에 거적을 둘러친 막사리 앞에서 기영이 어미와 주거니 받거니 하던 상대가 월선이 아닌 이민애였더라면 아마 김두수는 이렇게 용의와 마주보고 앉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월선은 일찍부터 마을서 떠났기 때문에 김두수, 그러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평산의 아들 김고복은 월선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15살까지 한 마을에서 살았었던 이민애, 아비와의 공범자로서 죽은 칠성의 안악이던 이민애를 몰라보았을 리가 없다. 아저씨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새 10년, 12년인가? 예, 12년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허허. 아까 그냥 모르는 척 하고 가려고 생각했지요. 네 어머니 장사 지냈다는 말씀만 안 했어도 지는 그냥 달아났을 깹니다. 그때 용팔이 아재는 지게송장을 지고 갔지요. 용팔이도 이곳에 와 있다.
그렇습니까? 동포술에서 전국 사람 땅을 붙이고 있지. 영팔이 아재 소식을 안들 무슨 소용입니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때 일이 생각나면 목구멍에 피가 올라오는 것 같소. 싹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한테 동정을 한 사람들도 나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소. 피멍은 피멍대로 남아야지요. 아버지가 관가로 끌려간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비가 자욱이 깔린 아침이었다. 치마를 뒤집어 쓰고 살구나무에 목을 맨 어머니, 시체도 살구나무도 비에 흠씬 젖어 있었다. 봄을 재촉하는 실비가 새벽까지 내렸건만, 움도 트지 못했던 죽은 살구나무. 까마귀들은 지붕 위에서 정자나무 얽힌 가지 끝에서 까우까우 울었다. 자욱하니 깔린 안개를 뚫고 도롱이에 삿갓을 쓴 뗏목꾼이 뗏목을 몰고 하구를 향해 떠내려가던 섬진강. 약이 된다는 목맨 나무가 순식간에 몽다리로 변해버린 일. 최참 반땡 눈이 두려워 삽작들을 닫아놓은 쓸쓸한 마을길을 지게 송장을 지고 가던 영팔이는 땀을 흘렸고 곡괭이를 든 윤보, 용이 한 조가 묵묵히 걸어갔으며 지팡이를 짚고 숨이 차하며 서서방은 비탈길을 올랐었다. 거보가 오늘이 며칠인 줄 아나? 열일에다. 너가 어머니 돌아간 날, 그러니까 2월 열여세라 말이다. 여기가 네 어머니 산수고 잘 명님에 두어라. 알겄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골통에 담비를 넣으며 말하던 윤보의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윤보 아재, 윤보 형님은 죽었다. 소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또 쳐박으며 울부짖었다. 형아, 형아 하며 부르던 한복이의 목소리는 두견새의 울음이던가. 이맞박을 타고 흘러내리는 피보다 더 진하고 많은 피가 마음속에서 흘렀다. 형아, 형아 울부짖던 목소리. 지금은 늙어서 주름 잡힌 이 사내가 그때 쫓아와서 팔을 잡아 주었지. 상투를 틀고 있구나. 고생에 찌든 얼굴이구나. 서글한 눈빛만은 옛날과 다름이 없고 그 눈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다. 네 놈은 어디서 뭐라고 지냈느냐고 묻는구나. 거보가, 예, 니는 어찌 네 동생 소식을 안 묻제? 물음은 뭐 하것입니까? 한복이가 평사리에 와 있는 것 아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예? 평사리에 와 있다고요? 거긴 왜요? 거긴 왜 갔는가요? 너고 어머니 산소가 그곳에 안 있나? 산소 때문에 개거치 천대를 받으면서 그곳에 산다 그 말이요? 개거치 천대를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고? 사람 대우를 받고 산다 그 말이요? 아무도 한복이를 천대하는 사람은 없다. 시체가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무를 몽다리로 만들던 인심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이가 착실하고 근면해서 칭찬 않는 사람이 없다. 구례등 같은 그 집에서 두 눈에 불을 켜고 있을 텐데도 말입니까? 구례등 같은 그 집이란 찬판댁이다. 용이는 입맛을 다시며 묵묵부답. 서희가 이곳에 와 있다는 말을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그놈이 뭐 하려고 거기는 기어 들어갔는고? 그의 흐느껴 온다. 아저씨, 술 받으시오. 코먹은 소리로 말하며 술잔을 들어 내밀었다. 자, 자네도 한잔 들게. 술잔을 받은 김두수는 용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잔을 비운다. 그래, 그동안 니는 어찌 지냈노? 장사도 해봤고, 철도 놓는데, 인부들 패장 노릇도 해봤지요. 야무지게 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야 안 하겄나? 나도 그렇지만은 고향 말입니까? 허허 하고 웃는다. 이곳에서 아저씨를 만난 것도 한탄스러운데 죽어 송장이 되어도 고향에는 안갈 겁니다. 김두수는 다시 허허 허허 하고 웃는다. 김은장과 길상은 큰 길에서 좁은 길로 접어든다. 곧 장마철이 될 게야. 네. 장마가 지면 이 길도 막혀버릴 터인데 용정의 일들은 언제 끝나나?
서둘러야지요. 물자도 물자려니와 목수가 귀해서 상전 모시듯 합니다만. 그럴게야. 용정의 일이란 서희의 집리를 두고 한 말이다. 불만이 쌓이고 쌓여 비방을 서슴지 않는 김은장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 역시 내심으로는 서희를 위해 걱정이 되는 모양이라 생각하고 길상은 속으로 미소한다. 목수 얘기가 났으니 말이네만 윤보 생각이 나는군. 자네도 생각이 날게야. 네. 그자가 죽지 않고 이곳에 함께 왔었더라면 의병장 홍범도만큼이야 할까마는 그 제목이 컸었는데 그만한 인재도 드물겠지요. 위인이 순직하고 입정이 나빠 탈이었지만 도량이 넓고 무엇이든지 포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 사욕이라곤 터럭치만도 없는 목수로서 기량도 좋았고 옛말에도 도변수는 정승감이라야 한다고 들었으니 태어날 곳에 태어났더라면 아주 훌륭한 장수가 되었을 게야. 김문장이나 길상이는 다같이 윤보에 대해서는 추억이 많다. 아직은 애기씨도 객주집에 계시는 형편이고 집 가게를 한꺼번에 시작하여 일에 두서도 없고 가시는 집이 너무 험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아, 언제 내가 고대 광실에 살았었나? 아무튼 얼마 동안만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다시 매시로 오겠습니다. 그것은 길상의 즉흥적인 말이다. 송병문 씨 댁에 상현과 함께 기거하는 것을 보다 못해 그동안 마땅한 방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으나 반 이상을 태운 용정에 빈방이 있을 리 없다. 겨우 공노인이 주선해준 것이 객주집에 야채를 팔러 오는 아낙네 집인데 용정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진 곳의 농가였다. 서희는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잘된 일이라 하여 찬성이었으나 그 농가에 가보고 온 길상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는 바에야 하는 수 없는 일이다. 김은장을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집이 있기는 있으나 음식도 험할 것이요 비바람을 가릴 정도로 퇴락된 방인데 어떻게 할까 보냐고 했었다. 김은장은 숨이 트이는 듯 얼굴이 환해지며 기뻐했다. 해서 길상은 김은장의 이삿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지금 그 농가로 가는 길이다. 잡숫는 것도 험하겠지만 허허 이 사람아 내 지난날 보리죽 먹던 처지를 몰라서 그러는 겐가. 호사하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겠고 고생은 이미 작정한 바라. 윤보처럼 그 골짜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라 망하는 꼴 안 보고 뼈는 내 땅에 묻혔을 테니 말이야. 실상 늙은 목숨 이어가는 것도 구차스럽네.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아닐세. 내가 뭐 섭섭해서 한 말은 아니야. 잘못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우선 저부터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길상아, 네. 자네 정희천을 아는가? 네. 정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사는 지극히 작은 일이요. 실절은 지극히 큰 일이라고. 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닐세. 여기까지 온 바에야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굴 탓하겠느냐. 젊은 자네들은 앞날도 길고 할 일도 많지. 늙은 우리야 부끄럽지 않게 죽을 자리를 찾아왔을 뿐 추워도 개의치 말아라. 모두들 고생하기론 마찬가지야. 나라 잃은 우리 늙은이들 운명이란 어차피 객사하기 마련이고. 드문드문 농가가 보인다. 승우님, 저기 바로 저 집입니다. 길상의 손가락질하는 집은 멀리서 보기에는 제일 초라한 것 같다.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닭모이를 뿌려주고 있던 아이가 쳐다보며 아른채한다. 어머니 계시냐? 예. 어머니 손님 오셨습니다. 일전에 길상이 방을 보러 왔을 때 야채장수 아주머니는 없었고 아이가 응대를 했었는데 연하문 살밖에 안 된 아이의 태도가 침착하고 예의 바른데 이상한 느낌을 가졌었다.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말씨나 행동거지는 이상한 감을 준다. 잘 가르쳤구나. 김은장도 그것을 느꼈음인지 유심히 바라본다. 4시쯤 되었을 성싶은 야채장수 아주머니가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온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이상하다. 용정에서 볼 때와 지금 보는 아주머니 모습이 전혀 다르다. 뼈대가 굵고 여자치고는 완강한 체격인데 장사꾼 안악으로 무심히 보아왔던 그녀에게서 전에 없던 위엄 같은 것을 느낀다. 생모님을 메시고 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수고할 것 있겠소? 집이 누추해서 부끄럽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생모님, 이 아주머니께서 얼떨떨하던 하던 김은장이 네, 앞으로 신세지게 됐소이다. 여인은 뒤돌아보며 어머님, 언제 나왔는지 눈빛처럼 하얗게 센 머리를 쪽진 안늙은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점잖고 깨끗하다. 어머님, 작은 방에 드실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냐?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소생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어느덧 김은장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안늙은이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튼 이리하여 김은장은 농가의 하숙인이 된 셈인데 집안의 식구라고는 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15살, 11살의 손자 넷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도 손자들은 용정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있었으며 큰아이는 중학에 다닌다고 했다. 상대가 여인네와 아이들이니 체면상 김은장은 집안 내력을 물어볼 수 없었고 그들은 그들대로 집안일을 말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김은장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으나 무섭게 법도를 지키는 이네들 생활 태도에서 상사람이 아님은 물론 범상한 사람들도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12여일이 지난 뒤 김은장은 조반을 먹고 나서 나들이 차비를 차린다. 때 묻은 바지 저고리 위에 행여 때가 묻을 새라 신주 모시듯 걸어놓은 흰 무명 도포를 내려 조심스럽게 입는다. 생원님 나가십니까? 둘째 정호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물었다. 오냐? 어머님은 어디 가셨느냐? 예, 용정에 나가셨습니다. 그래? 너는 왜 학교에 안 갔느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응, 그럼 정석이는? 형님은 밭에 나갔습니다. 너도 함께 가서 일을 해야지. 예, 나갔다가 할머님이 편찮으셔서. 김은장은 기특하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띈다. 그간 소일 삼아 정호에게 한문도 가르쳐보곤 했는데 총기 좋은 아이였다. 김은장은 둘째가 썩 마음에 들었다. 그럼 다녀오마. 혹 저녁에 못 들어오더라도 기다리지는 말아라. 다녀오십시오. 문밖까지 따라 나오며 인사를 했다. 오래간만에 용정 시가에 들어섰다. 집들을 짓느라고 여기저기 몹시 시끄러웠고 활기를 찾은 듯 보여지기도 했다. 김은장은 마음속으로 서희 일이 궁금했으나 서희 집 자리 부근까지 왔을 때는 걸음을 빨리한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용이와 부딪히고 말았다. 승원님! 아니, 자네 신색이 왜 그런가? 햇볕 보고 일을 하니께요. 서희에 대해 너그러워져 있던 김은장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든다. 자네도 최참판네 하인인가? 그런 말씀을. 돈 많은 사람이니 인부 사서 하면 될 거 아닌가? 한번 찾아가서 배울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내시기가 어떠십니까? 괜찮네. 마침 홍이놈이 생원님 계신 댁의 애하고 한 학교에 댕기서 생원님 소식은 종종 듣고 있습니다. 홍이놈이 정호하고 한 학교에 다녀? 예. 그놈 맹랑하구나. 정호놈은 통 그런 말을 안 하던데. 용이와 헤어진 김은장은 입구부터 좁은 골목을 들어간다. 어수선한 동네다. 일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니시오? 운원 선생 계신가? 예? 눈이 뒹굴뒹굴한 젊은 사내는 대문을 따주고 좀 우습게 보는 표정을 짓더니 걸터 앉아서 앞집 처마에 가려 좁다랗게 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벽촌 선생? 슬그머니 얼굴을 돌린 노인은 눈으로 아른 채 한다. 그간 안녕하시었습니까? 예, 오랫동안 찾아뵙질 못하고. 김생원께서는 시골 생활이 어떠시오? 있을만합니다. 운원 선생께서는 방에 누워 계시오. 차도가 있으신지요? 대답이 없다. 노인은 느릿느릿 몸을 일으킨다.
어째 차도가 없으신 모양이군요. 예, 약을 지으러 가는 길이오만 별무 신통할게요. 숙부보다 나이 많은 조카는 대문밖 골목을 멍하니 바라본다. 이영근 선생 자제분들이 병원으로 메시고 가자고들 하지만 성미를 아시지 않소? 남의 신세라곤 터럭만치도 앉으시려니 그 고집을 누가 당하겠소? 명대로 갈 터인데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하신다 말씀이요. 그럼 다녀오겠소. 그동안 말벗이나 되어주시오.